2016년 마지막으로 롤드컵이 미국에서 열렸을 때 그는 우승했습니다. 6년이 지난 지금 베이커는 어린 팀원들을 이끌고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합니다. 사실 결승전에 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그동안 컸던 것 같아요. 첫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 뭔가 이 결승에 오르는 상상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서 아직도 뭔가 꿈꾸고 있는 것처럼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. 마포고등학교. 그 학교에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두 소년들이 입학합니다.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란 게임은 그들의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. 학교에서 랭크 1등 우리 학교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서 그때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그 선수보다 내가 더 잘해줘서 제일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2013년도 때 데프트 선수랑 같은 게 데뷔했었는데 운명이라도 되는 듯 같은 곳에서 시작해서 다른 길을 걸어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엄청 어릴 때 혁경이 이제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제가 롤드컵 우승 꼭 시켜줄 테니까 믿고 한 번만 나랑 같이 해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혁경 미안해 내가 우승할게 이해해줘.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네 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는 고투 페이커. 우승의 달콤함, 패배의 쓰라림, 절대로 우승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. 이 둘 중 한 명의 꿈이 깨진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. 또한 이 둘 중 한 명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건 모두에게 가슴 벅찬 일일 겁니다. 데프트의 무너는 멈출 수 운명이야 운명이라고. 우승이라는 마지막 안무로 끝날 수 있게 혁경의 춤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아렉스가 영화 같은 여정을 밟아왔는데 The movie's over. 마지막 댄스가 시작됩니다.